네,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평가는 앞서 보신 것처럼 엇갈리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9년 넘게 서울시장직을 맡으면서 여러 정책을 펼친 것은 분명합니다. 박원순 시장의 지난 시정을 김대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. 고 박원순 시장은 서울 시민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서울을 만들고자 했습니다. 지난 2017년부터 주민이 직접 지역의 정책과 예산 일부를 결정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시행했으며, 지난해 민주주의위원회를 구성해 더 많은 서울 시민이 행정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. 공동체 문화를 회복해 시민들이 소통하는 서울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. 재보궐선거로 시장이 되자마자 마을 활동과 양성에 나섰고, 다양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했습니다. 고 박원순 시장은 또 청년수당 지급과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등 서울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데도 앞장섰습니다. 특히 중앙정부와의 갈등 속에서도 추진했던 청년수당은 지난해까지 2만 천여 명이 참여하는 등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했습니다. 이외에도 그는 공유경제를 대중화하는 데 앞장섰습니다.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따릉이입니다. 지난 2015년 본격적으로 도입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올해 3월까지 4천만 명 가까이 이용했습니다.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에는 이용률이 증가하는 등 서울의 또 다른 대중교통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. 서울뉴스 김대우입니다.